앞에 길이 없군요. 또 막다른 길인가 봐요. 어? 이 벽 뒤에서 많은 사람의 환호성이 들려! 여기가 출구야! 바깥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어? 타임키퍼? 버티쉬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봐! 누가 우리 좀 구해줘! 벽 뒤쪽에 갇혔어! 안 되겠어요. 저쪽에선 안 들리나 봐요. 제가 벽을 폭파할게요. 안 돼! 저쪽에선 파티가 열린 모양인데 분위기가 엄청 좋아 보여!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돌이라도 날아가면 어떡해! 벽돌 틈새로 좀 봐야겠어. 우린 지금 무대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구멍이 제법 큰데? 부식 포션으로 이 틈을 녹이면 벽돌을 옮길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네요. 우선 가운데부터 시작하죠. 얼른 여길 나가야 해. 타임키퍼는 지금 분명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기분 좋아. 정말 날아갈 것 같아. 10분 포인트 더 하락했다고? 천달에! 대체 뭐 때라는 거야? 아까 매수한 5천을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봐 사장, 당신 차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만우절은 아니겠지? 이런 무슨 일이지? 다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네, 전부 나리. 그렇다면 당신 팔뚝에서 피가 흐르면 관중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나? 과연 증시 폭락에 앞당겨졌군. 이런 식으로 역사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건 설마...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짜증나네. 다음엔 허벅지를 조준하면 다들 좀 집중하려나? 이런 개같은 한가를 치려는 건가? 아까 다 팔아버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치겠군. 내 집... 아, 내 모든 것들이... 내 원금 돌려줘! 내놓으라고! 내놓으란 말이야! 여보세요? 아, 자기야! 아니,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잠깐 이런 것뿐이야! 날 믿어! 월스트리트의 그 은행원들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다들 이미 빠져나갔다고? 벌써 거래량이 1200만 주를 넘어섰다니! 돈은 무슨 개같은 소리야! 나한테 현금이 어디 있어? 현금이 있겠어? 있겠냐고! 내보내줘! 급한 볼일이 있어! 집에 갈 거야! 갈 거라고! 참 재밌네. 사람을 죽였는데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잖아. 너무 위험해요. 버튼실은 왜 아직도 폭발벌을 쓰지 않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겨우 적의 소굴까지 들어왔는데 다 망쳐버릴 순 없어요. 됐어. 이제 충분히 즐겼어.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처음 본 게 당신의 우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까지. 아니야. 잘 가, 정분아리. 난 괜찮아. 어떻게 무대 뒤에서 달려온 거야? 다친 데는 없어 보이네. 다행이야. 어서 이리로 와봐! 저기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와! 조심해! 부딪히겠어! 배우의 재건의 손이 있었어. 곧 파멸할 이 세상을 위해 잊지 못할 명장면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겐미나, 당신한테 산 주식들 전부 손해봤어. 어떻게 보상할 거야? 좋은 질문이군요, 존경하는 토마스 씨. 안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비하면 다우지스 300포인트 폭락쯤은 사소한 일이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상, 광란의 20년대 속에 1929년은 머지않아 끝을 맞이할 겁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쳤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으아! 걱정 마세요. 잠깐 말을 못하는 것뿐이랍니다. 여보세요? 그랬군요. 다우지수가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최종 거래가는 230.07포인트군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가 무너졌다네요. 그리고 폭풍우가 드디어 오는군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빗방울일 뿐이죠. 하수도, 신발 고무 밑창, 쏟아지기 직전의 우유에서 아무도 모르는 물웅덩이를 이루죠. 이어서 물웅덩이는 빗방울을 이루었고, 빗방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지를 떠났습니다. 마치 악습을 끊어내는 것처럼 시대와 사회의 악습을 말이죠.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악습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죠. 마치 이상현상처럼 모든 사람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60년대에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러운 만화로, 90년대에는 우리 모두의 혈관을 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엔 황당무계한 모든 것들이 폭풍우가 되어 이 세상을 철저히 씻어내겠죠. 마지막에 선별되어 남은 사람들만 우리와 함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없는 폭풍우의 내막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부 요원 버틴 씨가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죠. 선별을 위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랬군. 드디어 답을 알아냈어.